Olá, meu nome é Brian e eu sou tradutor aqui no FC Seoul, Brasil. 안녕하세요. 저는 FC 서울에서 통역으로 하고 있는 이석진이라고 합니다. 포르투갈어랑 한국어는 좀 기본적으로 원어민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. 스페인어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고요. 영어도 한 중급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와서 저희가 마누엘 피지컬 코치님이 있어서 옆에서 미팅이나 뭐 훈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코치님들과 함께 통역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훈련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선수들이랑 코치님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좀 통역을 하고,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코치님들이랑 뭐 또 선수들이랑 좀 뭐 소통이 있을 때 주 업무는 그거고요. 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선수들의 개인적인 뭐 요구나,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끔씩 뭐 소소한 대화도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녁에 스케줄 공유하는 것 정도가 일과인 것 같습니다. 경기 날이요. 이제 경기 날은 뭐 주로 저희가 호텔에 가거나 안 가거나 이제 좀 조금씩 다른데요. 주로 경기 날 라커룸에 가서 선수들이 이제 준비하고 나가서 뭐 워밍업 동안 마누엘 코치님한테 좀 통역을 붙어 있거나, 경기 중에 선수들한테 뭔가 요구를 하시는 게 있으면 좀 통역을 하고, 뭐 경기 날은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. FC서울에서 통역을 하게 된 계기는 되게 우연의 일치였는데요. 이런 게 있다라는 소개를 받았고, 제가 또 워낙 축구 분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회를 받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통역이다 보니까 조금 언어나 이런 게 좀 선수들이랑 좀 그리고 코치님들이랑 소통이 원활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축구 업계에서 종사하는 업무다 보니 좀 축구 관련해서도 좀 지식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좀 통역이란 업무가 상대방의 말뿐만이 아니라 또 감정도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서, 그래도 아무래도 좀 순화하는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. 격양된 말투로 하면 그래도 좀 차분하게 설명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요한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과외를 같이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.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어를 물어보거나, 양유민 선수도 포르투갈어를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영어를 잘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주영이 형이랑 성룡이 형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제외하고는 제가 따로 영어를 쓸 일이 없다 보니. 꿈이요?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언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